소주를 마시면 내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좀 탄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하고 있습니다. 박병실 팀장님들이 장기적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름 좀만 더 잘 보이게. 문제를 소개를 하자면 원래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. 그래서 가난 속에 살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장과장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 대출에 뛰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속에서 순진 무구한 웃음으로 사람의 등을 쳐먹는 거죠. 그래서 사기꾼의 이 바닥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뱀까지는 아니고요. 제가 생각하는 진짜 뱀은 여기 장과장께서 뱀인 것 같고, 저는 이제 뱀을 따라가는 지렁이 정도. 아, 나는 지렁이다. 진구 형이랑 저랑 병은이 형의 집에 집들이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. 네? 촬영 중에. 네? 근데 진구 씨 지금 빵 터졌어요. 예, 말씀하세요. 집이 좀 너무 좁아서 월세에서. 아니요. 정말 사각진 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 방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벽밖에 안 보여요. 냉장고 안에는 술이? 소주가 있고 소주 막걸리 당근주 소주 막걸리. 이사 갔어요. 자꾸 가위 눌려갖고 원라인을 찍을 때는 피부과는 잘 다니지는 못했어요. 그냥 그저 이렇게 형들이랑 술 자주 마시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, 일말의 양심이랄까, 그거는 지켰던 게 뭐냐면, 좀 촬영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맥주보다는 소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맥주를 마시면 얼굴에 좀 뭐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, 소주를 마시면 내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좀 탄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요한 신이 있을 때는 소주 위주로 좀 마셨습니다. 아, 정말 착한 역할들을 좀 많이 했죠, 해왔었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실제 성격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추측성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, 드디어 이제 착한 척을 안 해도 돼서 조금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쾌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너무 제 실제 모습 이상으로 착한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해방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마다 제가 좀 넘어지는 컷이 몇 번 좀 있었어요. 달리다가 좀 자빠지는 컷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, 그게 원래는 넘어지는 게 아닌데 뛰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. 그게 한 번 정도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그때 좀 생각이 드는 게 하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체 운동을 영화 끝나고 좀 했습니다. 아, 영화 끝나고요? 영화 작품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도 되게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잘 해주시고, 그래서 정말 한 팀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. 그렇게 찍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렁이에서 어떤 구렁이가 될지,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랬죠? 용이 될지, 어떤 결과가 있을지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구 씨, 좋습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